그럼 타일러랑 프렌치 타임 한번 가지실래요? 아, 제가 진짜 어쩌면서 저보다 잘하실 수도 있어요. 본주 왕샹떼. 아, 타일러도 뭐 예, 프로 많이 아니니까. 플런트 하지 않으니까. Mais pour moi c'est un peu bizarre parce que je sais pas exactement comment. Mais pour moi c'est un peu bizarre parce que je sais pas exactement comment. Il y a qui va commencer ou quoi demander ou quoi mais quel âge avez-vous? Quel âge? Quel âge? En Corée du Sud, j'ai 28 ans. 28 ans. Oui. 28 ans. Ah. Oui. Alors. Je suis née en 1991. 91. Ah, ah, je vois. Alors ça te dérange pas si je tutoie? Je peux tutoyer? Pardon. 우리 알아요, 알아요. Ça va si je dis toi, tu et pas vous? Ah oui. Ça va. Oui. Alors. Merci. Wow. Merci. 스페인말로 뭐 본인 소개와 이 프로그램의 네. 이만한 자세 이런 거. Hola, me llamo Estela y estoy cantante y estoy contenta de estar aquí con vosotros para esta emisión. Y... Hola. 와, 좀 알아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 스타일러? 아, 안녕하세요, 스타일러입니다. 아,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여기 함께 있어서 와. 뭐, 반갑습니다 정도. 멋있다, 같은데. 타일러 진짜 모르는 게 없어. 와, 에이. 읽을 수조차 없네요. 경이 옷에 써 있는 말이랑 비슷한데? 가능해요, 타일러? 가까이야 is black. 뼈띠 비굴 와 허두짓 뭐래도 뭐라고 뼈띠 비굴 비굴 이렇게 shape figure 예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냥 물음표에 들어갈 게 뭐냐 라는 얘기일 것 같아 러시아 신동이네 러시아 신동이야 네. 아론 씨 영어 들어보고 싶다 근데 되게 잘하시 바로 이길 시장 가야 되나요? 가야죠 So I never know what to ask anybody during this part. So you, what's, I guess because your introduction, it said 뉴욕대 저널리즘 과학교? Right. What is that? what is that referring to? Like, so I got accepted into New York University when I was in high school, but it wasn't like the journalism, that part of the school, but yeah. I went in as undeclared, yeah. and I was going to study journalism, okay. yeah, so. I got accepted, but I never went. Oh, okay. So, yeah. 카드 행성에서 탈출하기 위해서는 두 장의 카드를 찾아야 한다. 물음표에 들어갈 것은? 이거 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이런 거 꼭. 이거 왠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해야 돼. 나 이런 거 꼭 내가 풀 것만 같아. 아론이 풀 거야. 아론이야. 와우. 맨 왼쪽 아래는 교회야? 교회. 옆에는 그 옆에는 목화 씨인 것 같은데? 민들레 씨인 것 같은데? 저 민들레야 뭐예요? 민들레인 것 같아. 민들레 영어로 뭐야? Dandelion. Dagler? Dandelion. 물이에요, 물. 오. 왜? 정답. 와우. 와우. 아니? 와우. 아니? 말도 안 돼. 하석진 씨 표 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정답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카드는 약간 도마 사이드 미러 이런 스키장 시즌권 태그 가격표 태그로 하면 되고요. 네 나무
사슴. 네. 무스. Deer. 사슴. 수컷 사슴. 잘 그린다. 그리고 Stag. Stag.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시면 카드가 왼쪽 카드에서 표현되는 단어에다가 S를 앞에다가 갖다 붙이면 왼쪽, 그러니까 이 오른쪽에 있는 카드의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마운틴의 꼭대기라서 탑에 S를 갖다 붙이고 스탑이 되죠. 스탑. 스탑. 이거는 low에다가 S를 갖다 붙이면 low고요. Pray에다가 spray가 되고 여기는 그냥 마땅한 그림만 찾아서 갖다 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아무거나 해도 됐었는데. 아깝다. 정답은 tag stag. 야. 문제정난자 PD가 쪽지에 고민을 남기고 사라졌다. PD의 고민은? 우와, 뭐야? 정답. 와우. 정답. 와우. 정답. 와우. 아니? 말도 안 돼. 진짜. 타일러. 네? 혹시 밑에 텐트야? 몰라요. 티가 텐이잖아. 텐트 문에. 텐트 문에 씨까지 갔는데. 저도 거기까지 갔는데. 그지? 아, 텐트까지만요? 거의 10초 나간 거 아니에요? 타일러 오늘 굉장한 의욕을 보이는데? 해도 돼요? 네네! 이야, 전광석화인데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닐까? 괜찮아, 괜찮아. 타일러가 너무 빨랐어. 헐. 분수 이렇게 읽으니까. 이건 C 밑에 그렇게 T 10개 있으니까요. 이 T 10개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텐티. 근데 텐티는 텐트죠? 네, 그건 압니다. 그죠. 그러면 이 텐트 위에 C가 있잖아요. 거기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C가 텐트 위에 있다. C is on tent 아닌가요? 그러면 C on tent이기 때문에 PD가 고민하는 게 콘텐츠입니다. PD가 고민하는 게 콘텐츠입니다. 오! 와! 우와! 텐츠구나. 와! 와! C on tent. 아.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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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깔끔. 되게 재밌는 문제였어요. 와, 타일러 설명이 더 깔끔해. 와, 나는 진짜. 저는 C